먹었어요? 저는 장나라 누나.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번 스키장을 갔어요. 음악 방송을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가끔 오픈 공연을 하잖아요. 공개 방송을. 네. 근데 제가 딱 갔는데 그날 장나라 누나가 오는 거예요. 스윗드림 할 때.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줄을 딱 섰어요 제가. 근데 이미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는데 제가 또 1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키가.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내가 앞에 가서 누나를 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원래 이렇게 계속 끼어들어가다가 그 경호요원분들 있잖아요. 그 형들이 계속 뒤로 가라 그랬는데 제가 계속 앞으로 가다가 그 형이 저를 때렸어요. 좀 가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밀었는데 제가 완전 굴렀어요. 그때 엄마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. 어떻게 이렇게 120도 안 되는, 키가 1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때리냐고 당신이 막 하면서 막 혼을 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을 때 저는 아 이때다 하고 이제 기어가지고 겨우 들어가가지고 장나라 누나 공연을 다 보고 리허설까지 다 봤어요 제가. 야 진짜 오들오들 떨면서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따뜻한 두유를 사가지고 누나 이렇게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제가 막 쫓아가지고 팬이에요 막 했는데 너무 귀엽지 120cm인데 키가. 그래서 누나가 어머 너 몇 살이야 해서 아 저 초등학교 5학년이요 이런 다음에 누나 이거 드세요 하면서 진짜 두유를 따주다가 어머 누나 패딩에다 쏟은 거예요. 어우 가지가지 했네 진짜. 그냥 그냥 드리지 그걸 또 아 왜냐면 오픈해서 준다고 따서 준다고. 왜냐 누나가 이거 따는데 손톱이나 이런 거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주다가 이렇게 하다가 쏟은 거예요. 그랬더니 매니저 형이 이제 또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장나라 누나가 아 됐다고 애가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그 두유를 이렇게 잡으면서 아 추웠는데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가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고 만났어요. 촬영을 하다 만나서 누나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어 그때 진짜 성공했구나라는 느낌이 그 얘기했어요? 그때 그때 얘기했죠. 아니라고. 얼마 전에 또 연기대상에서 제가 그 공연을 했는데 그때 장나라 누나가 이제 관객 속에 있었어요. 근데 저는 박서준 형 옆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장나라 누나를 봤는데 누나가 저를 너무 대견하게 보면서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신 거예요. 이렇게 쳤어요? 네 진짜 자료 영상도 있어 막 이래. 제가 사실 가수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누나가 그 공연하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그래서 누나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기분이 되게 남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스키장 공연을 갔는데 어떤 꼬마 친구가 딱 저처럼 따뜻한 두유를 이렇게 사다 줬는데 그 생각 그때 진짜 전율이 막 몸에서 쫙 느껴지면서 그 친구도 한 10년 뒤에 가장 좋아했던 연예인이 저라고 하겠죠?